오늘 이슈는 끌려온 벵갈 고양이, 한국계 열풍, 바비 떡볶이, 취소된 풍둥 축제입니다. 벵갈 고양이가 좁은 우리에 갇힌 채 국정감사에 끌려 나왔습니다. 이 냥이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플래시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 얼마 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와 닮아서라는데요. 사살된 퓨마와 비슷한 것을 좀 가져오고 싶었지만 그 퓨마를 너무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 좀 자그마한 것을 한번 좀 보시라고 저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거는 힘들 것 같아서 안 가져오고 대신 이 자그마한 것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식의 흐름일까요? 사실 국감장에 동물이 등장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생태계 보호나 무분별한 동물 포획을 지적하겠다고 뉴트리아, 구렁이, 낙지 등을 국감에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동물을 위한 일일까요? 그 동물도 그렇게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쌈송? 이제 그만. 억지로 싸는 한류가 아닌 진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할리우드와 넷플릭스에서는 한국계 작가들의 작품이 흥행 중입니다.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에서는 남주가 요구르트를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요구르트가 코리안 요구르트 스무디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끌더니 제조사인 야쿠르트 주가까지 올랐습니다. 캐나다 한국계 이민 가정의 모습을 그린 시트콤 김신의 편의점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드라마에서 엄마 아빠의 모습이 전혀 낯설잖아요. 두 작품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서구권 미디어에서 소비하던 편견 가득한 동양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생활 방식 그대로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상상 속 동양인을 그리는 것보단 훨씬 낫네요. 여러분, 웹툰 유미의 세포들 챙겨보세요. 거기 나오는 바비 분식집 떡볶이. 아, 유미가 먹는 것만 봐도 You are the answer to my love. 이거 실제로 출시됐대요. 이동건 작가가 유미의 세포들 342화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품절됐다고 해요. 예전에도 웹툰 노점 묵시록에 떡막이 떡볶이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단순히 웹툰 캐릭터 굿즈가 아니라 만화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상품이 실사화된 거라서 더 신기하죠. 그나저나 얼른 떡볶이 후기 듣고 싶다. 2차 판매는 안 한대요. 얼마 전 고향 저유소 화재 이후 갑자기 위험성이 부각된 풍등. 이 불빛이 날아가는 게 너무 예쁘니까 그동안 여러 축제에서 풍등 날리기 볼 수 있었죠. 사실 잘 몰랐지만 원래 풍등은 소방법상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날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풍등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풍등 날리기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예 금지한 곳도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풍등 행사 폴란드의 노츠쿠파위는 2015년부터 풍등 날리기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덜 타서 떨어지면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고요. 산이나 바다에 떨어진 잔해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새들이 날다가 풍등에 부딪히거나 풍등 살에 찔려서 다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풍등 날리기 제 로망이었지만 이젠 애니메이션에서만 봐야겠네요.